뜨거운 사회 이슈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건지 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현재 시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또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어요. 취임한 지 한 달이 약간 지난 시점이었는데 사퇴 발표 당시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일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명 66일 그리고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에도 지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여당의 의지는 지난 국감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며 법무부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리스트 작성이 시작됐던 만큼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이 여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검찰개혁은 조국 지지 여부를 떠나서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공수처 설치 등 강론에서는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문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국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그동안 검찰의 막대한 권력은 뭐 항상 논란이 좀 되어왔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직접 수사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내부 인물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뭐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사건들이 좀 있었죠. 네, 2015년 부산지검의 윤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윤 검사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찰은 징계는커녕 조사 한번 안 하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당시 해임이나 면직 등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눈 감아주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었군요. 네,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나 권력의 요구에 맞추어 움직이다가도 검찰 내부 범죄에는 관대해지는 이중적인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검사 문서 위조 사건을 내부 무마했다는 이유로 전 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건은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법안이 좀 발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 일부 개정 법률안과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담겨 있고요. 공수처 관련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네,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여야는 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측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좀 볼까요? 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에도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하늘이 두 쪽이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고위공직자 이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여당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은 모든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사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퇴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 검찰 개혁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가 어떤 다른 입장을 보였나요? 네, 법무부 국감에서는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야권은 졸속 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 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검찰개혁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기구로서 공수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특수부 폐지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이고 이 특수부 개혁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특수부는 이 검찰 권력의 어떤 상징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검찰 특수부는 어떤 범죄를 다루는 곳인가요? 네, 특수부는 특별수사부의 줄임말로 주로 재벌 총수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부서를 지칭합니다. 특수부는 고소나 고발 없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혐의를 찾아내고 그 혐의의 범죄 사실을 구성하여 기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데요. 문물검찰총장 시절에 43곳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등 7개만 남아있습니다. 아,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7개만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특수부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의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됩니다.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로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명칭도 지금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개 검찰청 중 7곳,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등 그리고 부산에 있던 특수부 총 4곳이 없어지고 수원과 인천, 부산과 대전 여기에 있던 지금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 시행되는데요.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뭐 현행대로 좀 유지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수부 폐지와 같은 검찰개혁안은 법으로 해야 할 것은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예규 위반 부분도 있다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한 데 이어 조 전 장관이 사의표명 직전 발표했던 검찰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측 입장도 좀 볼까요?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전에도 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검찰은 지난 10월 1일에는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했고요. 10일에는 전문 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방식과 그리고 수사 관행을 개혁하라는 지시를 받은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자체 검찰 개혁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도 좀 볼까요? 네, 지난 10월 16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발표 이틀 후 대검찰청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표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법무부와 협의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 공보 준칙을 다시 정립해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로 수평적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로 이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자체적인 어떤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좀 내비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이렇게 내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러면 검찰 개혁은 계속 이어지겠죠?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 하늘이 두 쪽이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뭔가 변화를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은 대통령의 것도 그리고 검찰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합니다. 자, 검찰 개혁에 관련된 상황 살펴본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